이 사람들은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걸렸나 왜 그랬냐 서울 갔나? 그런가 아이고. 동곡동입니다. 문자가 그래서 아까 한별이는 어디 하다가 멈추었지요? 그렇죠. 소리 지르지 마. 그게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부터 벌써 막히면 어떡합니까? 응? 그래서 뛰지 마라. 그러니까 don't 할때 be하고 d하고. 오케이. 언제까지 헷갈리는지 선생님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뛰지 마라 그랬더니 안할 거예요. I want 뒤에 생겼던 말 그렇죠. 뛰지 않을 거다. 그래서 want가 뭐 해주린 말이었죠? will not 해주린 말이었어요. will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will이 무슨 뜻이었어요? 그러면 will not은 그러면 will not run 하면 그렇죠. will not dream이 뭐가 된다고요? want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I won't. 계속해서 소리 좀 지르지 마라. don't shout. shout 어떻게 써요? 뭐? 알겠어요. 오케이, she out. she out. 합쳐서 shout. shout 무슨 뜻일까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지 말란 뜻이 된다 했죠. don't는 뭐 해드린 말이에요? do not 줄여서 뭐가 된다? don't가, 아이고, 여기 붙이는 게 아닌데. don't가 된다는 거. don't 뒤에 하다가 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그렇죠, 뭐뭐 하지 마라. shout 무슨 뜻이니까. 소리 지르다니까, don't shout 무슨 뜻이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라가 되는 거죠. Don't shout. 그랬더니, 알겠어요. 오케이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뭐 극장에 갔는데 앞사람이 자꾸 뒷사람이 자꾸 내 의자를 차. 그래서 차지 마세요 제발 좀요. Don't kick please. kick 어떻게 써요? 그렇지. Please는 오케이. 자, 요렇게 말해. EA가 E 됐어요. Please. Please도 쓸줄 알아야 되겠죠. Please 할때 뭐가 들어있고 EA가 들어있고 EA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E 소리 낸다. E.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오케이. 그랬더니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I'm sorry. I want. 되겠죠. I'm sorry. 어떻게 써요? 했었나? SR.
I 말고, 오. R, R. 알한 개? 이렇게? 오케이, 이건 sore, 아프니고요. 이렇게 해요. I'm sorry. 자, sorry도 쓸줄 알아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겠죠. 쓰고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난안할 겁니다. I want 뒤에 생겼던 말. 그래서 I want 기도 차지 않을 거다. I don't take lead. I'm sorry, I want. 오케이, 스펠링이 아직 좀 불안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싸우다가 뭐해? 싸우다 싸우다가 뭐해요?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을 줬는데 연습을 안 해요. 어떡하지? 싸우다가 뭘까요? 싸우다 소리도 기억 안 나요? 싸우다는 파이트죠, 파이트. 파이트 어떻게 써요? 그래서 IGH는 옛날에 B레벨 할때 했어요. IGH가 무슨 소리 한다? I 소리 납니다. I, F, I, Fight, Fight. Fight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싸우지 마세요는 뭘까요? Don't fight겠죠. 지금 한별이 뭐 한창 뭐 방학 뭐 주말 동안도 방학 동안 학원 방학 동안도 시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못 쓰거나 틀린 게왜 이렇게 많을까? 응? 울다 뭐해 울다 뭐라고? 예, 공부 다시 해보세요. 소리 내서 말하고 따라서 말하고 연습해보세요. 뭘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